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방문 판매업체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1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수 없고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는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평화 시대의 중심지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 판매업체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방문업체 4,849개사와 유흥주점 895곳입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을 경우 집합이 가능합니다. 승인받은 유흥주점은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문자를 관리해야 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1m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관리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이전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위해 일자리 재단을 북부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입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군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17개 시군입니다. 도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발표를 통해 최종 이전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직원 150여 명과 4,500여 제곱미터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1,883가구에 1억 3천여만 원의 재난지원금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도는 추가적으로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에 대해서도 차액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차액 보전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중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여성 5급 공무원 승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가 최근 발표한 5급 공무원 승진자를 보면 61명 중 여성 공무원은 23명으로 38%에 이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민선 6기 여성 5급 공무원 승진 비율 평균인 21.7%보다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공무원 사회 유리 천장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